다른 개념으로 나는 자식한테도 안 물려줄 거야. 그냥 내가 원하는 곳에 다 쓰고 가든 뭐 사회에다가 하든 뭐 어쨌든 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의견을 가진 분은 있으세요? 저는요. 결혼할 때 장인어른이 다 주셨어요. 사실 이건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처음 하는 건데 결혼하기 전에 장인어르신이 저하고 딱 이제 세 번째 만날 때 부르더니 워낙에 장인어른이 되게 그 웨딩 업체에서 웨딩 사업 쪽에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. 원단을 이태리에서 처음으로 거의 가져와서 전 뭐 디자이너에게 모든 거를 다 그래서 현금을 쌓아놓고 살았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. 근데 어르신이 딱 부르더니 딱 내가 가장 소중한 걸 자네에게 줄게 그러면서 다 오픈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는 그 장인어르신이 굉장히 현명했다고 얘기를 하는 게 처음에 딱 오픈하는데 술을 한 병을 가져오시는 거예요. 큰 인삼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더니 예, 이게 맑음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담근 술이래요. 예, 근데 이 술은 맑음이가 결혼하는 사위에게 처음 오픈을 하겠다. 그분은 술을 딴 거예요. 그러면서 장인어르신이 사실은 자네에게 줄 재산은 내가 하나도 없네. 예? 오! 왜냐? 나는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지만 지금은 사업을 망했네. 어머. 오픈을 하시는 거예요. 오. 대신 자네에게 줄 수 있는 유산은 이 술이네. 이 술도 예. 그러면서 그 술을 주신 거예요. 아. 그게 저한테는 순간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한 모든 걸 다 해결을 처음서부터 해주셨어요. 아, 나는 기대하지 않고 내 스스로 다 살 것이다. 그래서 자네는 열심히 살아야 되래. 내 딸을 데려가서 이거를 심어주신 거예요. 그리고 저는 집에 가면서 박수를 쳤어요. 야, 이렇게 현명하신 어르신이 어디 있냐.